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된 액상 니코틴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법도 애매해서 대부분의 액상 니코틴은 담배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액상을 파는 한 인터넷 사이트. 과일향과 커피향 등 종류도 다양하고 니코틴 농도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어 흡연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되는 거는 쿨링겔이라고 이고요. 뭐 전화나 문자나 카톡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담뱃잎이 아닌 담배의 줄기에서 추출했거나 합성한 니코틴입니다. 사용자에겐 똑같은 담배지만 현행법으로는 화학 물질로 분류되면서 위해성 검사는 생략됩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을 허가 없이 만들어 파는 것은 담배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는 연초에이플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본다는 법 규정을 근거로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위해성 검증도 허술합니다.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한 건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다 니코틴 허용 농도에 0.1mg만 미치지 못해도 허가 없이 팔리는 기준을 악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담배 잎에서 했는지 줄기에서 했는지도 확인할 바가 없는데 담뱃세를 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담배 줄기에서 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이제 피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담배의 규정을 연초에 줄기 등으로 확대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